존경하는 시흥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시흥시 경제국장 윤희돈입니다. 먼저 경자년 새해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특히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시흥시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수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출 감소,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 또한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는 시장의 가장 큰 과제이자 화두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소비의 역외유치를 막고 골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화폐에 시민과 소상공인의 기대와 관심을 크며 그동안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효과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정책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시흥화폐 시도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도는 지난해 총 383억 원이 발행 판매됐고 당초 목표를 192%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가맹점도 6,096개로 한 집 건너 한 집이 시로 가맹점이며 모든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시흥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모바일 시로는 시흥시 경제활동 인구의 18%인 5만 978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량은 종이 시루의 2.6배, 가맹점당 평균 결제 금액도 120건 4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구매와 결제가 가능한 간편함이 있고 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을 덜 뿐만 아니라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말 인천대학교에 의뢰한 시흥화폐 시료의 효과분석 연구 용역 결과에 의하면 재구청을 고려한 실제 통화량은 약 508억 원으로 시흥시 지역 내 총 생산 12조 원의 약 0.42% 규모입니다. 통상적으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유의미한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총 생산의 1% 정도를 차지해야 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시루는 도입 1년 만에 그 절반에 가까운 실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시루 유통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는 최소 45억 원에 이르며 시루가 가맹점당 평균 733만 원의 매출을 담당해 골목 상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자체적으로 시행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시루 사용자의 88%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으며 향후 사용 계획에 대해서도 45.2%가 더 많이, 45.5%는 지금처럼이라고 답해 시흥업의 시루가 골목 경제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흥화폐 시루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 가능성 확보에 집중하겠습니다. 2020년 시흥화폐 운영 목표는 시루 발행 400억 원, 가맹점 7,000개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운영 결과와 사용자 의견 등을 반영하여 몇 가지 항목을 보완하고 개선하였습니다. 우선 지난 6일부터 소비자가 모바일과 종이화폐를 자유롭게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모바일 종이화폐 통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더욱 다양한 곳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월간 할인 판매 금액을 4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확대하고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모바일 시로 결제 시 현금 영수증 설정을 의무화하였으며 상반기 중에는 종이 시루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5만 원권 시루도 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입 초기 지역화폐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시루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해온 10% 특별 할인은 오는 4월까지만 진행되며 이후에는 상시 5% 할인 체제로 전환됩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할인 혜택이 있어야만 유통되는 시루를 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착한 소비라는 인식 확산과 자립경제 구축 및 지역 공동체 강화라는 가치 부여를 통해 자발적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화폐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흥화폐 발행위원회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소통 확대, 소비자, 가맹점, 동별, 상권별, 단체별 찾아가는 시로 설명회 상시 개최, 지역화폐 학교를 통한 시민 교육,
사용자들로 구성된 자발적인 시민 홍보단 운영 등 시루 홍보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모바일 시스템 안정화와 서비스 확장을 위해 지역 생산품 유통이 가능한 온라인 결제 시스템 구축, 결제 속도 개선, 사용자 편의 기능 개선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상권별 경제 효과 분석 및 피드백, 부정 유통 단속, 시흥 지역 경제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본격화하겠습니다. 시흥 화폐 시루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흥의 자부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흥 화폐 시루는 전국 177개 지역 화폐 도입 지자체 중 실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70개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했으며 모바일 시루의 경우 곳곳에서 우리 시가 모범 사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당연히 시민 여러분께서 참여하고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에 기반한 적극적인 동참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는 결과입니다. 올해도 시흥화폐 시루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이웃과의 교류를 이끌며 시흥 시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높여주는 매개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착한 소비, 시흥화폐 시루를 더욱더 아끼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